주 나의 모습뿐에 사만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아시네. 기도하심으로 고등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믿음과 삶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기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부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작아지거나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시기에 예배를 사모하며 또 예배를 기대하며 또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 소리를 내서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각자의 자리에서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의 복장과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도 다시 한 번 더 신경을 쓰고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야곱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족장을 살펴봤는데, 족장은 처음 세 명의 족장을 다룬다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는 이삭, 그 다음에는 야곱.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이어지는 이 족장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건데, 오늘은 야곱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야곱. 야곱이 이제 등장하는 것은 창세기 25장에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25장에 태어난 사건이 일어나는데요. 우리 창세기 25장 26절을 강도사님 읽어줄게요. 후에 나온 아우는 손에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야곱이 태어나는 이 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쌍둥이였어요. 형 에서와 야곱은 이제 같은 뱃속에 있었겠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그 둘이 태 속에서 서로 싸웠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래서 싸우고 결국에는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태어났는데, 그 발꿈치를 잡고 이제 야곱이 나왔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에서 형을 이기고 싶고, 형이 되는 게, 자기가 동생이 되는 게 못마땅했으면 뒤꿈치를 잡았을까요? 그래서 지어진 이름이 야곱이에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의미로는 속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이 이름, 그리고 이 태어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야곱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야곱은 정말로 지기시라는 성격에, 그리고 형을 속이고 형을 이기려 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의 삶에서 그 속이는, 그의 이름대로 속이는 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7장에 보면 형과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또 여기도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야곱이 형을 속여서 형의 장자권, 그리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을 때 아버지한테 자신이 엄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음식을 해주고 형이라고 거짓말 한 뒤에 축복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그가 결혼을 했을 때도 또 그의 삼촌 라반을 굉장히 속이는 일을 합니다. 30장에 보면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양과 염소들을 더 불리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 부분 또한 라반을 속이는 장면인 것이죠. 이처럼 야곱의 어떤 태어나는 모습, 그리고 그의 이름, 그리고 그의 일생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남을 속이고 그것 위에 올라가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처럼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제 이름은 서종일이에요.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인데요. 그 종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렇습니다. 종일 하나님의 일을 해라 라는 그런 어떤 의미로 종일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지금까지는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죠. 오늘 야곱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속이는 자라는 이름,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 이름대로 살아가고 있는 듯해 보이죠. 그래서 아버지도 형도 삼촌도 속이는 장면이 연속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을 어떻게 바라보고 싶냐면요,
결국에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변화되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죽음 앞에 있는 야곱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결국에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끝까지 따라오죠. 그때 하나님께 처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야곱도 변했죠. 우리가 이 야곱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 있는 저도 또 여러분들 각자에 있는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는가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야곱도 그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복주시고 모든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 족장으로 만들어주셨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해주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더 나아가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거죠. 야곱의 어떤 삶과는 상관없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이러한 동일한 약속이 우리의 삶에 계속 유지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야곱의 삶이 어땠나요? 부모님을 떠나게 되고 20년 동안 타지 생활을 하게 되고 또 그 앞에서 형이 끝까지 쫓아와서 그를 죽이려 했던 그 어려웠던 삶, 그 삶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보상해주고 결국에는 그를 회복시켜주긴 했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험난했다라는 거죠. 그것은 야곱이 속이는 자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 우리의 삶에 따라서 분명히 그 결과는 다가온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언제 변했냐? 바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게 다짐했을 때 그 모든 것은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 내 삶은 벌써 내 인생은 벌써 다 틀렸어.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해 주지 않을 거야. 나의 모습 보면 내가 나를 잘 아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 우리에게 처음 해주셨던 그 약속,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을 때 그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했을 때 그렇게 다짐했을 때 그의 삶이 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이지만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해주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곳곳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 잡았으면 좋겠어요. 밖에 나갈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교회도 올 수 없는 이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 잡고 야곱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던 것처럼 그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돌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삶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삶이 정말로 남을 속이는 자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있었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그 야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부족한다 할지라도 야곱처럼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